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신축년 동안거의제를 앞두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해제법어에서 해제일이 됐다고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신년 계획으로 100만 원력 결집불사 회향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아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종단 정체성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계장병들이 전역 후 지역사찰 청년회와 대학불교 동아리와 인연을 맺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와 뮤지컬 시타르타 제작진이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원했습니다. 비구니회는 뮤지컬 2회 공연 전관을 대관해 제작진을 격려했습니다. 불교계 NGO 지구촌공생회가 올해 해외 어린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주력합니다. 건립된 지 10년 가까운 학교가 많은 만큼 노후화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의왕 청계사가 정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계사 신도들은 수질 정화와 생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꾸라지를 방생하며 미물들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신축년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시간이란 신속함이라며 해제일이 됐다고 화두를 놓아버리고 정신없이 산천을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나라 운문종 개창조 운문선사 일화를 소개하면서 요즘의 선지식들이 단기에 다다라 주저하게 되는 것은 견처도 살림살이도 다 고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무변대도의 불법 진리를 바로하려면 고인들의 법문 하나하나를 다 바로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선원 수좌회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전국 100개 선원에서 총 1,978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기해 종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콘텐츠 활용에 따른 불교 문화비전 2030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36대 집행부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로 신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년 기자회견 대신 회견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감염병과 일상의 위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회견문에 서두를 연 뒤 올 초 불교계 최대 이슈였던 전국 숙녀대회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향과 차별을 공론의장에 드러내고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신년 계획으로 가장 먼저 100만 원력 결집불사 회향을 제시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오는 5월 인도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분황사를 완공하고 6월 계룡대 호국 홍제사, 9월 한국불교 문화체험관과 광제사를 완공해 한국불교의 미래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양평문화재연구시설은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경주 남산 열암공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마친 불교 요양원 건립, 총 사업비를 확정한 127범단 기념관 건립도 진행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연등회와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 등 전통불교 문화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노동과 인권, 생명을 화두로 각종 사회 현안에 대응하며 올해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사회적 약자와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건축법 등 불교 관련 규제 법령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가치 보존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예비 스님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한 승려 복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해 발간한 종단본 불교 성전은 오디오북과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로 재생산합니다. 회견문은 특히 올해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종단 6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해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종단 정체성을 재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유산 보존과 콘텐츠 활용의 비전이 될 불교 문화비전 2030 수립계획도 밝혔습니다. 세계적 화두가 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적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사찰림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36대 집행부는 안으로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불교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밖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문화 콘텐츠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 대안으로 불교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0대 청년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인 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포교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수계장병들이 전역 후 지역사찰청년회와 대학불교동아리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양측은 어제 국방부 원광사에서 청년포교 전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복무를 마친 불자 장병들이 불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는 대한불교청년회 장정화 회장과 서울지구 이상옥 회원을 파견 근무자로 임명했습니다. 대불청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군 수계 장병들의 데이터를 군종교구로부터 받아 제대 후 지역 사찰 청년회, 대학 불교 동아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지난 2018년 비슷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한 차례 맺었지만 실무 인력의 공백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번에 다시 보완했습니다. 그동안 말만 청소년 불교, 청년 불교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불교가 할 일이 많고. 대불청은 이번 협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에 군종교구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협조도 구할 예정입니다. 회장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불청 지속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대불청은 청년 세대에 맞는 군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종교구를 지원하는 한편 군종병의 역할들을 정리해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청년 세대 포교를 담당하는 최일선 단체로서 불자 장병 양성을 위해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대불청 지회, 지구, 불교 동아리 또 학생, 대학생 중에 또 들어왔는 군 장병들은 또 대불련하고 같이 연계해서 불교 단체를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청년 세대가 밀집해 있지만 보안 특성상 포교가 어려웠던 군에서 얼마나 많은 불자 장병들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주연 시타르타 역의 신유와 박시원에 이어 박시환까지 트리플 캐스팅을 성사시키며 시즌4 출격을 알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제작진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 문화예술의 도약과 세계 진출의 교두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네 번째 시즌을 맞는 장작 뮤지컬 시타르타와 어제 오전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업무 협약으로 3월 19일 2회 공연 2280석 정관을 대관해 제작진을 격려하고 문화 포교의 중요성도 다시금 일깨우길 기대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불교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고 우수한 불교문화 콘텐츠로 세계 진출의 교두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불자와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의 울림이 전해져 문화 포교의 작은 씨앗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종교계에 국년예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밑거름이 되어 한류의 글로벌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뮤지컬 시타르타 제작진은 네 번째 시즌 흥행 돌풍에 이어 세계 진출의 발판 마련에 힘을 보태준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면수 대표는 최고의 작품으로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문화 세계화,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 또 한국 뮤지컬 세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인 시타르타는 주연 시타르타에게 신유와 박시원에 이어 박시환까지 트리플 캐스팅을 성사시키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을 여는 뮤지컬 시타르타는 새로운 창작진과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드라마의 구성도 더 탄탄하고 밀도 있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인생에 제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을까 공연을 하는 순간 그 삶을 잠시 벗어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라고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아니면은 제가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보다 더 행복하시고 그 행복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아서 이 역할에 좀 더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역시 한국 불교와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림이 돼서 많은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곡들로 화려하게 귀환한 뮤지컬 시타르타는 오는 3월 8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원로위원이자 BTN 불교TV 회장인 무봉 성우대종사가 시집 봄볕에 차를 다리며를 편했습니다. 시집에는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를 비롯해 이조 해가스님, 당나라 때 살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 한산스님과 습득스님을 기리는 시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한 신라시대 자장율사와 원효대사, 의상대사 등 한국불교의 역대 고승들과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자운율사, 은사 고송스님, 설악산 무회도인 오현스님, 불자화가 장욱진 선생 등을 추모하는 시들도 담겼습니다. 무봉 성우대종사는 한 세상 살면서 그 존재만으로 내 마음에 한 가닥 빛이 됐던 분들을 잠시 돌아봤다며 그분들이 있어 행복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사장을 역임했던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이후 지구촌 공생회는 그 원력을 이어 세계 자비행을 펼치는 중인데요. 올해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불교계 NGO 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알아보는 마지막 순서, 지구촌 공생회 소식 이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설립한 지구촌 공생회. 지난해 7월 월주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지만 수많은 활동가들은 그 원력을 이어 소외된 지구촌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해외 어린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사업에 주력합니다. 지어진 지 10년 가까운 학교가 많은 만큼 노후화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텐즈 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 모금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교육 지원 사업 재정비와 시설 보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6개 국가에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부터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설 보수와 더불어 교육기관 설립에 매진합니다. 2월 내 라오스 유치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5월에는 캄보디아 초등학교를 설립합니다. 2003년부터 이어진 교육 지원 사업은 2022년을 기준으로 총 80곳 학교 준공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번 캄보디아까지 학교 준공이 되면 80개 학교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또 인프라를 구축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사업도 이어나갑니다. 라오스와 케냐에 방역 물품을 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의 지원으로 미얀마 420가구 2,500여 명에게 마스크와 식량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며 지구 총공 생후의 사업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해 대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부터 지원받은 2,600만 원 정도, 현재 미얀마에 420가정에 2,500명에게 마스크, 식료품, 전 세계 꿈나무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는 지구총공생회, 월주대종사의 원력을 잇는 지구총공생회가 앞으로 보일 행보에 사부대중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의왕 청계사가 정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계사 신도들은 수질 정화와 생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꾸라지를 방생하며 미물들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기를 기원했는데요. 방생법회 현장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계사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방생법회를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안내에 따라 엽업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날 해충인 모기유충을 포식해 방제 효과를 내고 하천 바닥을 파고들어 수질 정화와 생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미꾸라지를 방생했습니다. 신도들은 미꾸라지를 작은 종이컵에 나눠들고 청계사 와불 앞에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 후 사전에 마련된 임시 수조에 방생했습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신도들이 오랫동안 방생법회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지만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쉬움을 달래길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방생을 못해서 미뤄졌던 방생의식을 오늘 잘 치르고 우리 신도회하고 스님들이 방생지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수 없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청계사 신도들은 정월 방생법회를 통해 방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물들에게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닿기를 기원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청계사 가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너무 좋습니다. 신심도 우러나고 그래서 다음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밖에 나가면 좋지만 못하면 내년에도 그럴 경우에는 가라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청계사 대종스님들과 신도회 임원들은 임시 수조에 모인 미꾸라지를 방생하기 위해 인근 백운 호수를 찾았습니다. 호수 표면은 얼어있지만 군데군데 녹아있는 구멍들을 찾아 조심스럽게 방생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 줄게. 이래 넣으니까 아주 자기 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 좋아요. 전법과 수행중심 도량 청계사 사부대중들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가정에 가피가 깃들어 사회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갈등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이 불교문화진흥과 발전을 위해 종단 소속 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불교문화행사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공모 분야는 산사문화예술제와 사회통합행사입니다. 산사문화예술제는 일반 법회와 사중 기본행사 등을 제외한 사찰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를 말합니다. 사회통합행사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관련 불교문화행사, 지역사회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 지역연계행사,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일컫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업 운영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오는 18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에서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여주 실륵사가 동국대학교에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지난 10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주사 실륵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 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제주 관음사와 구례 화엄사 등이 동참했으며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총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권학위원장 돈관스님은 용주사와 실력사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2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